여기는 다낭입니다. 호텔에서 비치를 바라보는 새벽 시간의 모습입니다. 해뜨고 나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해뜨기 전의 모습인데 파도 소리 해뜨고 나서 좋죠. 담고 싶어서 다시 켰어요. 오늘 오전은 멍입니다. 파도 소리가 아주 웅장하고 도심에선 듣기 쉽지 않은 그런 소리잖아요. 리조트를 산책하면서 오전을 보내려고 해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바닷가 그리고 수영장 요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식을 먹으러 가는 길인데요. 잠깐 리조트의 모습을 담아 보겠습니다. 리조트가 상당히 큰데요.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식당 옆에 있는 작은 어린이용 풀인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풀에 갈 건데요. 성인용 풀이 해안과 근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식당입니다. 저희가 리조트로 선택한 것도 이 넓은 자연과 그리고 해변, 그리고 해변이 보이는 방,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리조트를 선택했습니다. 아침 조식은 뷔페고요. 자,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소화도 시킬 겸 주변 산책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시간이 9시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생강과 라임이야? 일로 와봐. 이 일대에서는 이 리조트가 시설도 괜찮습니다. 여기 수영장이네. 아, 진짜? 어. 빨리 와. 저희가 식사를 했던 곳이 메인 식당이고 여기는 저녁에 바베큐, 바 이런 것이 있는 곳인데요. 이거 조경이야? 수영장인 줄 알고. 그런가 보네.
조경이었습니다. 아, 조경이네. 세팅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이 더운 나라에서 저런 분수를 보니까 조금은 시원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여기 예전에 식당이었던 모양이야. 아까 식당이라고. 여기는 하와이 바라고 써있다. 저 뒤에는 하와이 바. 여기는 뷔페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 같고. 어, 여기 1인용. 인덕션이 있는 거 보니까 1인용 식당인 것 같습니다. 구워 먹으면서 식사를 하는. 영미야, 좀 서두르자. 또 수영복 입고. 제가 한번 세려보자. 오후에 관광을 할 거기 때문에 오전에 짬을 내서 수영을 하기로 했는데요.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인이 두 명이서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지키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물도 깨끗하고, 네, 시설은 조금 낡고 노화됐는데 전체적으로 깨끗한 인상이었습니다. 비가 간간이 내리는 게 뭐랄까요, 덜 더워서 좋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이 날씨가 흐리고 기온이 그리 높지 않아서 수영하는데 괜찮은 날씨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운대나 경포대 해수욕장을 가게 돼도 빛이 하나다 뭐 2-3만원씩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는 모두 공짜입니다. 아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는 데서 왜? 수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수영다운 수영은 아니고요, 발만 담그는 정도? 해안에서 파도 타는 정도? 뭐 요 정도였죠. 아, 광활합니다. 너무 멋지죠. 백사장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아, 밀려오는 파도. 한참 동안 멍을하기로 했습니다. 오! 물이 따뜻합니다. 물이 차갑지가 않아요. 기온이 약 30도에서 32도 정도 되는데 물이 따뜻합니다. 온수 같은 느낌? 역시 우리나라의 물과 또 우리나라의 모래와 전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자 열렸다 여기. 이제 저 사람 반이 안 보여 이제. 사진상 불타. 바닥이 현무암으로 잘 되어 있고. 현무암으로 깨끗하게 잤잖아.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상입니다. 중국이랑 같잖아. 날 야자가 너무 좋은데. 일단 옷을 갈아입고 수영을 하기 위해서 숙소로 들어가고 있는 길인데요. 조경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는 그런 깨끗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바다가 보이는 방을 얻기 위해서 약 6만원 정도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지불을 하고 그치? 선택을 해줘. 했습니다. 와. 수영복을 입고 나왔는데요. 너무 좋죠. 그새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수영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만 바다에 몸을 담글까봐 좀 외롭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쫙 전방에 와, 되게 사람들 많잖아. 몇몇이 보이네요. 사람들 그래도 있어. 왜? 쫙 전방에 사람이 보이네요. 반가웠습니다. 물이 따뜻한가 봐. 저희는 해수욕을 하고 들어왔어요. 카메라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카메라 이 비치 테이블에 올려놓고 발을 담그고 파도를 타고 나왔습니다. 자, 여긴 수영장입니다. 아까 찜해놨던 수영장인데요. 요 비치는 내 거죠. 자, 몸만 담그는 거지. 찜해놨습니다. 자, 몸만 담그는 거지. 저희가 수영을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최고지 비 오는 날에 수영. 자, 이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으러 숙소로 들어갑니다.